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토지 이용, 또 개발, 뭐 보존, 또 신도시 계획 수립 이런 내용들이 다 국토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그 토지 내에서 어떠한 건축 제한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이 토지 내의 건축 제한, 즉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은요, 토지 이용, 개발, 보존에 관련된 계획과 수립을 집행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국토계획법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법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차법과 장애인법,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실무, 건축 설계할 때에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법령들이 나오잖아요. 이 법까지 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없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과 지구와 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을 지역과 지구 또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고 또 이 지구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토지에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무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지역과 지구와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고 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정이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토지죠, 토지.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토지 면적, 그리고 지목, 그 다음에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이 내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법령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내용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기본적인 부분이고, 사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 건축법을 공부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이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이 시행령 이 내용을 살펴보곤 하죠. 자, 그래서 지역과 지구, 구역,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건축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시행령,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조례를 또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봐야 된다. 왜 살펴봐야 되느냐? 해당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이냐, 또 건축할 수 없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 두 개의 내용을 더블체크하면서 건축실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건축실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얽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더블체크를 해서 실무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토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허가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하는 위험방지 요건들을 구성해서 건축경찰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을 다 해소를 해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결합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에 관련된 규제, 그리고 토지 내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에서는 4장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지의 조건과 도로의 조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부분이 바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바로 이 접도 요건이 매우 중요하고요. 건축선, 뭐 건축선 지정 및 건축 제한이라는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6장에 이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및 걸쳐 있는 경우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대지간의 공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과 지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에 없고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떤 지구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건축 실무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요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다 해설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법 제6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지역, 지구 또 구역에 관련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